오늘 새벽 충북 옥천군에서 화물차 4대가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마포에선 SUV 차량이 마트 건물을 뚫고 들어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장동욱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마트 건물을 뚫고 들어가 박혀 있습니다. 다친 직원이 실려 나오고 매장 내 상품이 어지러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월드컵 경기장 인근 대형마트에 SUV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운전자 69살 A씨와 매장 직원 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마트 건물도 일부 파손됐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며 운전 미숙과 차량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참히 부서진 차량 운전석 틈으로 구조대원이 비집고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충북 옥천군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던 62살 태모 씨의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화물차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태 씨가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노면보수 공사로 차량이 정체된 상황에서 따라오던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엔 전남 영광의 화건 차량에서 불이 나 차체가 전소돼 69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